이곳은 삼방이라는 곳입니다. 这边是我们的新繁殖场，这边主要是我们的熊猫发情和产崽的地方。目前的话，我们一共有十三只熊猫在这边，有四只是幼崽，然后有三只是雄性的，然后有六只雌性的熊猫在这里，其中有四个是妈妈。 이곳은 판다들의 짝짓기와 출산, 육아가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판다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2층에서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좀 다른 데하고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짝이 될 암컷과 수컷이 서로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바로 옆 우리에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이쿠, 아기 판다가 넘어졌는데요. 엄마는 아랑곳 않고 대나무 먹기에만 열중합니다. 내가 좀 키워봐서 아는데 자식은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요. 엄키 오늘따라 맛있니? 엄마 수린과 아들 지금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저 나이 때 되면은 아직 그 대나무를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제작진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수린. 그 좋아하는 대나무 먹기도 멈추고 제작진을 향해 다가오는데요. 뒤로 와, 뒤로. 다시 해야 되잖아. 위험합니다. 예. 아니,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요? 엄마 판다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새끼를 포화경이나 벗는것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까요? 주먹은 위험해요. 공격성이 강다. 이게 가까이 가는 게 위험한 거냐? 这样靠近他的话非常危险吗？非常危险。 如果 他 手伸出来很快的， 一下会就会劳伤或者是咬伤。 사람하고 똑같은데요. 아기가 열심히 엄마 젖을 먹고 있는 사이 엄마는 고운이 잠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아기가 엄마 젖을 먹다가 잠이 들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사육사 아저씨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 사이 아기 판다 한 마리가 탈출을 시도합니다. 여의치가 않은지 이내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드디어 통로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낮은 턱도 녀석에게는 높은 담벼락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탈출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제작진에게 딱 걸리고 말았네요.
이내 사육사에게 붙잡히고만 아기 판다. 하시는 요 민수마. 요 민수마. 아메요. 메요. 왜 이름이 없어요? 왜 좀 메요 민수. 아메시 민수. 어디 몇 나오? 하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他是不是在干什么？他跟我玩，在这里找我。 우는 거라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 판다는 이름이 없다고 하는데요.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에 따라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사육사 아저씨가 녀석을 저울로 데려가는데요. 매일매일 이렇게 아기 판다의 성장 상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아이쿠 이 녀석 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래서야 이름이나 지어줄 수 있겠니? 겨우겨우 저울에 안착한 아기 판다. 몸무게를 재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기 이빨 보이시죠? 이제 엄마로부터 독립하게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사육사에게 안겨 집으로 돌아온 아기 판다. 바닥에 내려놓기가 무섭게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사육사 아저씨가 대나무를 가져오는 사이 두 번째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또 잡히고 말았네요. 이번에는 문까지 닫아버렸는데요. 아기 판다의 탈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막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